어머니께서 그저께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윗부분에 뼈가 골절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틀 뒤 오늘 조금 전에 다시 수술을 하시고 나오신 모습입니다. 아, 정말 참 이틀 동안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고요. 많이 속상하네요. 세상에 어떻게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 뼈가 부러집니까? 인공관절 수술은 잘하고 나왔는데 어머님께서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기 어머님 입원하신 병실에서 그냥 근 일주일간 지금 간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몸이 다 아픈 것 같고요. 이거 정말 간병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어쨌든 간에 부모님 살아계신 자식분들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좀 더 잘 해드리고요. 항상 건강 챙겨드리고 어디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병원에 와서 힘들게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자식들이 먼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. 저 역시 나 먹고 살기 바빠서 그동안에 어머님한테 신경도 못 써드리고 참 불효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병실에 있으면서 후회도 많이 되고요. 일단 이번에 이 관절 수술 또 부러진 뼈 접합 수술을 다시 했으니까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입원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여기 병실에서 계속 어머님 병 간호를 해드려야 됩니다. 저도 하여튼 힘든 와중에도 저도 힘을 내서 어머님 간병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드리고 어머님 회복 잘 되셔서 퇴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 여러분.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족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들 삽시다. 자, 고맙습니다.